코리아 성경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미리 약속된 아들에 대하여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고 미리 약속된 아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종에게는 자기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고 재산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들은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요. 사람들에게는 종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세상에서는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 감추고 싶은 신분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종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서로는 죽임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종은 철저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에게는 민족의 반역들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눈을 뜨게 된 소경의 아버지는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다고 하면 출결을 당한다고 하여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깊이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이 금하는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유대교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여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반율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예수는 유대교를 허무는 반역자라고 하여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법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위험한 일이죠. 바울처럼 난 예수의 종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한 자였는데 용서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 용서하시고 도리어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예수 최고로 영광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난 이제 바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이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낮아짐을 말할 수 있죠.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였던 사울은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예수님의 종인 바울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바울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담고 있는 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몸으로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용서로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용서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자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으로 예수를 보아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율법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복음의 실체인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등 또 왕은 다윗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증거란 삶으로 증거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인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구약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고 하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영이나 신약의 영이나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지금은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곧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또 그 고난도 우리도 함께 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다 동참합니다. 어느 곳 어떤 설마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시고 다 인도하십니다. 이 기름을 주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성숙해 하죠. 절대 피해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절대적으로 승리고 생명이고 완전하십니다. 오늘날에 지금도 성령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영광 속으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이지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삶으로 미리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사셨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예수님께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를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두 분류가 있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상극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이죠.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은 항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속한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장차 오실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지요.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실체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실체는 나중에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면 반드시 장차 주어질 것, 미래에 관한 이를 담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증거와 약속이 여기 말씀에 나오죠. 증거는 현재를 말하고 약속은 장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란 장차 오실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고난을 현재 치유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약속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한 것들을 삶으로 미리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장차 오실 그 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지자들은 그 아들의 삶에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맛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한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감당케 하시고 부분 부분 우리 살아가면서 다 동참하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지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생각과는 충돌이 생기죠. 교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도 다르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을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 깨달음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라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죠. 반복되어서 믿음이 이들을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인도하였다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삶 속에서 넉넉히 이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